생일마다 음식 역사를 준비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햄버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안 했거든요, 그때. 이번 주에는요, 2탄. 2탄으로 떡볶이의 역사에 대해서 얄팍하게만 파볼게요. 뭐 깊은 역사는 없어요, 떡볶이가. 자, 요즘에 떡볶이집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가는 길이 한 50m가 돼요. 근데 그 거리에만 떡볶이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빠져나와서 횡단보도에 딱 서면 그 건너편에 떡볶이집이 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포장마차 떡볶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 건너서 시장을 가면 쫙 떡볶이집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떡볶이가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가까워요. 이 생활과 되게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떡볶이 친근하죠. 뭐 고개만 돌리면 떡볶이집이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자, 우리 사진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떡볶이 여깄다. 1번 사진이 하나 없어졌다. 옮기면서 없어졌나 보다. 자, 그냥 볼게요. 자, 여러분, 떡볶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색깔은 어때요? 그냥 빨갛죠, 그쵸? 열의 아홉은 빨간색의 매콤한 맛을 떠올려요. 아무래도 이게 어느 떡볶이집을 들어가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간장떡볶이, 짜장떡볶이 뭐 이런 집이 아니면 그냥 빨간 떡볶이예요, 떠올리는 것도. 근데 사실 이 떡볶이 역사상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떡볶이의 역사는요,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이게 서민 음식이라서 뭐 시장이든 어디든 맛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역사가 되게 짧아요. 저는 뭐 옛날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서민들이 많이 먹잖아요. 컵떡볶이로도 먹고. 근데 옛날에는요, 이 떡볶이가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던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 궁궐에서 임금님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었다고 해도요, 떡볶이 주 재료가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근데 이 쌀을 서민들이 어디서 그렇게 풍요롭게 구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장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뭉쳐서 떡을 만들어 먹었겠어요? 떡 한 가닥에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인절미를 만드는데 밥을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막 이렇게 빻았어요. 근데 진짜 엄청 열심히 쌀을, 밥을 이만큼을 해서 빻았는데 떡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쌀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 임금,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궁궐에는요, 뭐 임금을 위한 수많은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과거에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 조리법 또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로 1800년대 말에 시의전서라는 요리책에 떡볶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요 빨간 색깔 책 보이죠? 이게 시의전서 라는 책인데, 이 시의전서가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책인데 이 안에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시의 전서에 따르면 떡볶이의 시초였던 궁중떡볶이. 궁중떡볶이는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을 사용해서 만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왜 근데 간장을 사용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알아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조선에 고추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뭐 고추가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 뭐 처음 우리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고추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추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김치의 역사는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김치를, 백김치를 담가 먹었어. 백김치를 담가 먹었고 떡볶이에다가도 고추가 아니라 간장을 넣어서 먹었던 거죠. 간장을 넣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부재료들도 요즘에 싼 거 들어가잖아요. 뭐 어묵, 양배추, 파 이런 거 저렴한 거. 근데 그때는 떡볶이에 소고기, 전복, 해삼 이런 게 막 들어갔어요. 임금이 먹는데 거기다가
어묵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금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되게 최고급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아주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대충 만들 수가 없었죠. 근데 뭐 솔직히 전복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우리 솔직히 사먹기 부담스럽잖아요.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떡볶이가 서민 음식이라는 인식이 아예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소고기 넣는다 그러면 너 미쳤냐? 떡볶이에다 소고기를 넣게 아깝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떡볶이를 처음 먹게 된 계기도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자, 어떤 썰이 있었냐. 조선시대 때 어쩌다가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17세기 무렵에요. 파평윤씨 종가에서요. 떡과 새갈비, 소고기 갈비를 간장에다가 볶아 먹었대요. 근데 그게 시초였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무슨 맛인지 알죠? 불고기 맛이잖아요. 너무 맛있다 보니까 그게 궁중까지 소개가 되었다. 이런 썰도 있고요. 또 있어. 한 가지는 뭐냐. 가래떡을 한양으로 가지고 가다가 이게 딱딱해진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야. 냉장고에다 떡이나 밥 같은 거 집어넣어 놓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양으로 가져가다가 떡이 딱딱해진 거야. 근데 이거를 임금님 수라상에 떡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딱딱해졌네? 어떡해.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고기, 야채, 간장을 넣고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막 달달 볶은 거예요. 뭐 볶았는지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시초였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결국에는 뭐야? 이게 어떤 썰이든 간에 임금님이 먹었다 이거죠. 결국은 임금님에게 갔다 이거죠. 중요한 건 귀한 음식이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빨간 떡볶이. 그럼 도대체 빨간 떡볶이는 언제부터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빨간 떡볶이가 생겨난 게 얼마 안 돼요. 시의전서에는 1800년대부터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먹는 빨간 떡볶이는요. 1953년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됐죠. 1953년이면. 자, 볼게요. 짜라란.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이하로 태어난, 그거보다 좀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이분이요. 바로 고추장 떡볶이의 원조. 고추장 떡볶이를 퍼뜨리신 마봉님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자, 신당동 떡볶이 거리에 가보신 분들이면 이 얼굴 보셨을 거예요. 그 떡볶이 골목 들어가자마자 그 바로 입구에 있어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가.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대사 들어보면 누군지 알걸? 우리 집 고추장 맛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거 아시죠? CF에 나왔었잖아. 그쵸? 그 CF 찍으셨던 분이 이 바로 마봉님 할머니예요. 이 얼굴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자,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요. 먹을 것이 진짜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어려웠죠. 그때 이 마봉님 할머니가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대요. 마봉님 할머니는 그때 아마 어렸을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중국 음식점을 간 거예요. 엄청 비싼 데 간 거죠. 근데 그 비싼 음식을 먹고는 싶은데 손을 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국집이 개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개업 떡을 준 거야. 개업 떡으로 줘서 그 떡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 중국 음식은 못 먹고 떡을 먹고 있었어. 근데 그 떡을 모르고 아버지가 먹던 짜장면 그릇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주워서 먹었어. 그 떡에 춘장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볶은 춘장이. 근데 먹었는데 춘장 묻은 떡이 되게 맛있었어. 어? 맛있는데? 그래서 아, 이거를 고추장이랑 볶아서 먹어도 맛있겠는데? 떡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 고추장을 넣어보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파셨냐면 연탄불 위에다가 고추장이랑 춘장을 섞은 양념, 떡 이런 걸 딸딸딸딸 볶아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신당동에 있는 한 공터의 길거리 식당이었고 그때부터 이게 막 신당동 떡볶이집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1970년대에 MBC 라디오의 임국희의 여성살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한번 소개가 돼요.
소개가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고추장을 이용한 떡볶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송의 힘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요.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해외 원조로 들어왔던 밀가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해외 원조로 밀가루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밀가루 값이 되게 싸진 거야. 그래서 그 밀가루 떡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었어. 옛날에는 쌀떡으로 했잖아.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밀가루로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게 된 게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퍼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라고 하니까 사실 떡볶이가 그렇게 대중화가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지금 2017년이니까 뭐 50년도 안 됐어. 얼마 안 됐죠. 자, 진짜 역사가 짧네. 떡볶이가 생각보다. 짠! 사진 볼게요.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에요, 여러분. 자, 70년대 후반부터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봉님 할머니에 의해서 아, 나도 장사해보겠다 이러고 막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정말 신당동 떡볶이의 전성기였어.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떡볶이집마다 DJ박스가 있어요. 이거 보셨을 거야. 저 위에 사진 보이시죠? 집마다 이렇게 DJ들이 있다니까. DJ박스가 있고 이게 80년대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라디오를 듣는다 이건 좀 익숙한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사연과 함께 음악을 듣는다 이게 좀 생소하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DJ 멘트를 들으면서 떡볶이를 먹었고요. 어느새 그 거리에 문화가 되어버린 덕에 사람들이 더 많이 떡볶이 골목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DJ가 그 떡볶이집에 뭐 DJ가 유명해지면 그 떡볶이집이 유명해지고 떡볶이집이 유명해지면 DJ가 유명해지고 뭐 완전 이렇게 그렇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7080 시대는요. 떡볶이가 어떤 음식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청춘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거기에서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청춘 남녀가 사연도 보내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막 달달한 그런 핑크빛 시간들을 떡볶이집에서 되게 많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년이거든요. 나이가 뭐 5, 60대가 됐을 텐데 지금은 중년인 그 사람들이 줄곧 이 골목을 찾는 이유도 과거의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을 더듬기 위해서겠죠. 자, 요즘은요 여러분 오늘날 떡볶이를 한번 볼게요. 요새는 떡볶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떡볶이가 진짜 흔해요. 흔해서 사실 굳이 뭐 신당동까지 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에서든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언제부턴가 떡볶이도 우리가 배달을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까 방송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게다가 떡볶이를 응용한 다양한 메뉴들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치즈 떡볶이, 뭐 김치 떡볶이, 마늘 떡볶이, 뭐 매운 떡볶이 뭐도 많고 뭐 요새는 떡볶이집도 다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셀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 사업이 대형화가 됨에 따라서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집 앞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신당동까지 가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신당동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전화 한 통으로 뭐 집까지 갖다 주는데 뭐하러 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평일에 손님이 1500명이 넘었대요. 신당동 떡볶이집이. 근데 제가 예전에 가고 이번에 한번 제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쪽이 신당동 쪽이었는데 와 갔더니 정말 사람 없어요. 그리고 떡볶이 옛날처럼 그 떡볶이 골목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일반 거리에 떡볶이집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 가게가 지금은 휴일에도 1000명을 못 채운대요. 그리고 손님들도 5분의 1 정도? 가게도 5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지금은 한 10곳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직접 보니까 10곳도 안 되던데.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영원한 거는 없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신당동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기에는 사실 떡볶이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다양한 게 많고. 그래도 조만간 한번 가봐야죠. 아봉님 막내 아들 떡볶이집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